아직까지 치료법이 없는 바이러스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 후천성 면역결핍증으로 불리는 에이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각종 종양과 감염성 질환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백혈구 표면에 돌연변이가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백혈구에는 CCR5가 있습니다. 이 CCR5가 수용체와 결합돼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CCR5에 돌연변이가 생겨 CCR5 델타 32가 되면 수용체와 결합되지 않아 에이즈에 걸리지 않습니다. The people who have the mutant gene for CCR5, they don't get infected in the first place. They're protected against getting infected. They don't express the receptor for the virus on their cell. So when the virus enters the body, it's looking for a cell to bind to. It doesn't bind. 전 세계적으로 약 1%의 사람들이 이러한 돌연변이 유전자 CCR5 델타 3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이즈에 대한 저항력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인종에게는 드문 에이즈 억제 유전자 CCR5 델타 32가 유난히 유럽 백인들에게는 많습니다. 영국 리버풀 대학의 크리스토퍼 덩컨 연구팀은 유럽 백인들에게 CCR5 델타 32가 많이 나타나는 건 패스트의 영향이라고 보고했습니다. 1300년대 패스트는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당시 40%에 이르는 사람들이 패스트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유럽 사람들 중 소수, 그러니까 2만 명 중 한 명꼴로 특별한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돌연변이 유전자는 CCR5 델타 32. 이 유전자는 패스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패스트와 에이즈 모두 CCR5를 통해 면역체계에 침투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패스트 유행으로 인해 CCR5의 돌연변이인 CCR5 델타 32의 출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만 분의 1의 확률은 10분의 1의 확률로 높아지고 유럽 백인들의 10%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게 된 겁니다. 우연히 발생한 돌연변이가 질병에 대한 방어벽을 만들어줬고 10%의 유럽 사람들이 에이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하지만 때로는 질병을 차단하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수명 연구학자인 발토 롱고 박사. 그는 성장에 관련된 유전자 돌연변이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일반 쥐의 경우 수명이 2년 2개월 정도인데 체구가 작은 난쟁이 돌연변이 쥐들은 3년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도 잘 걸리지 않았습니다. A large portion of them, over 30-40%,
will develop cancer and all kinds of other problems, including inflammation and also cognitive decline. These little mice here instead are protected against cancer, and they're also protected against cognitive decline. And in diabetes models, they're also protected against insulin resistance. 난쟁이 쥐를 통해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작용이 인간에게도 적용될까요? 남아메리카 대륙 적도에 걸쳐 있는 에콰도르 공화국. 수도 키토에서 차로 10시간 떨어진 한 마을에 암에 대한 특별한 저항력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후디스 할머니. 올해 77세인 이 할머니의 키는 95cm밖에 안 됩니다. 라론 증후군이라는 왜소증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홉 형제자매가 있는데 유독 할머니만 왜소증을 앓고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이 많았던 후디스 할머니. 그런데 여러 명의 동생들과는 다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Somos nueve hermanos. Mi hermana Sabina tiene mal de diabetes. Mi hermano Miguel murió con el mal de Chaga. Mi hermana Celia murió con el mal de la leucemia. Mi hermano Urbano tiene mal de diabetes. Mi hermana Yolanda tiene cálculos a la vesícula. Mi hermana Violeta tiene colesterol. Jugábamos también. 이들 자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후디스 할머니. 유난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지만 70이 넘은 나이에도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인근에 살고 있는 또 한 명의 라론 증후군 환자인 니콜라스 아구스토. 니콜라스는 18세인데 키는 113cm에 멈춰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니콜라스의 어머니. 그런데 요리를 할 때 일반 식용유 대신 돼지 기름을 씁니다. Le ponemos para no ocupamos mucho aceite, no. Solo con manteca casi. 이 지역 사람들의 요리 대부분은 돼지 비계로 튀긴 고열량의 음식입니다. 그래서 비만도 많고 비만으로 인한 암이나 당뇨도 많습니다. 하지만 라론 증후군을 가진 왜소증 환자들은 예외라고 합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는데 왜 라론 증후군 환자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1994년부터 라론 증후군 환자들을 연구해오고 있는 하임에 박사. 그는 에콰도르에 사는 라론 증후군 환자들 100여 명을 관찰했습니다. 전 세계 환자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을 토대로 왜소증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과 당뇨를 예방해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These patients live in an area of Ecuador that have increased incidence, for example, of cancer. The cancer deaths in the country are about 17%, but in the case of the southern Ecuador, there's 20%. So their relatives are dying from, as anybody else in the country, with diabetes, cancer, cardiovascular disease. But this is important that patients don't appear to develop diabetes nor cancer. 라론 증후군 환자들은 왜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그 전에 우선 우리 몸에서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서는 매일 800억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즉, 세포 복사가 일어납니다.
세포 복사가 진행될 때는 30억 개의 염기쌍이 정보를 정확히 복사해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복사 중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 문제를 수정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정됩니다. 그런데 더러 수정되지 않는 손상도 있습니다. 평균 4천 개의 세포에 큰 이상이 생기면 이를 암세포라 합니다. 암세포는 세포 유전자의 일부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돌연변이가 주요 원인입니다. 보통 만 개 이하의 암세포는 인체의 면역세포가 잘 막아냅니다. 그런데 면역세포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암 종양이 자라게 됩니다. 암세포가 100만 개가 되면 전이가 일어나고 10억 개가 되면 좁쌀 크기의 종양이 만들어집니다. 1조 개가 되면 암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하임의 박사는 나론 왜소증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암 발병을 막아준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I keep watching them since 1994 and until today we just didn't see any diabetes and only one case of cancer. So that was strange to me. However, there's other research that has been done by which IGF-1, high levels of IGF-1 have been linked to cancer. 하임의 박사가 밝힌 라론 왜소증 환자에게서 암이 일어나지 않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하 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호르몬은 간으로 전달되며 간에서는 수용체와 결합해 IGF-1을 생산합니다. 이 IGF-1은 세포로 전달되어 몸을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라론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성장 호르몬과 간에 있는 수용체 사이에 결합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일어나 변형된 것입니다. 따라서 IGF-1이 매우 적게 분비되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임의 박사는 연구를 통해 IGF-1의 수치가 암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수치가 높으면 암 발병률이 높고 수치가 낮으면 암 발병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The high levels of IGF-1 because they inhibit apoptosis also will allow the malignant cells to proliferate. However, in the larons and the cases with growth hormone receptor deficiency because they have very low levels of IGF-1 apoptosis is increased. Cell suicide is increased. So that is one potential explanation. 그렇다면 암 발생을 막아주는 세포 자멸사는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마구잡이로 증식하는 하나의 요인은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텔로미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정상세포는 태어나면서부터 텔로미어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 진행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점점 짧아져 나중에는 매듭만 남고 세포가 죽게 됩니다. 즉, 텔로미어는 그 길이에 따라 일정 횟수 분열한 후 사멸하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텔로미어들이 고장나면 세포는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합니다.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시간이 갈수록 진화합니다.
새로운 세대의 암세포가 태어날 때마다 새로운 돌연변이를 일으켜 증식합니다. 나론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IGF-1의 수치가 낮아 세포 자멸사가 잘 일어납니다. 즉, 돌연변이 유전자가 암 발병을 억제하는 겁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작은 체구로 살아가는 나론증후군 환자들. 하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덕분에 암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las demás personas pueden salir adelante con su enfermedad o alguna o cáncer lo que tengan que yo les voy a poder ayudar y bueno si puedo todos les voy a ayudar ahí. I see and I just describe what I see. I see a person with a disease, but at the same time I see a person with a protection. So mutations can be good in one sense or bad.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 아프리카 원주민,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유럽 백인들, 그리고 단신으로 살아가지만 암에 걸리지 않는 후디스 할머니.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이들의 능력은 바로 돌연변이에서 시작됐습니다. To me, mutations are an essential part of evolution. Mutations to me always mean, well, not always, but many times mutations can produce indeed diseases, but mutations are also the way in that we evolve.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양한 머리색과 특별한 세포 표면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돌연변이에 능한 바이러스 탓에 많은 인간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반면 돌연변이 유전자 덕분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과학자들은 이들을 통해 질병을 막아내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